네,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얘기할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방송 제 저를 방송에서만 봤던 사람들은 조금 잘 이해를 할수 없을 것이기도 한데, 근데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벗어나서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하고 각종 연결이 됐던 사람들은 좀 들으면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라, 그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입장 표명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선을 긋기 위해서 녹화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알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보단 나이가 많아요. 저보단 나이가 많고 체격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그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야구 선수에 빗대면 뭐 시시 사바시아, 프린스 필더 약간 이런 형태의 그 체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격이 뭔가 좀 비대하게 큰 사람. 근데 목소리가요, 막 가끔 방송에서 저보고 목소리가 뭐 공부하신 부배님이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 목소리가 그 부배님 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일단 아프리카를 떠났고, 비서도 내려와요. 이거 머리 비서도 내려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태클 걸거 하면 저 다음부터 지금 체급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약간 행동이 약간 좀 뭔가 행동이 어른스럽 신사적이지가 않아요. 행동이 막 특히 다른 막 여러 유명한 사람들 막 강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자기 셀프 홍보한다고 막막랩 혼자서 막 랩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랩도 했고, 그리고 그 이게 근데 해야 될 때서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아닌데서도 굳이 자기가 랩으로 뭘 홍보를 하겠다, 자기의 그 PR을 하겠다, 약간 이런 행동이 좀 잦았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는 정상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은 실명 언급은 안할 거예요. 실명 언급은 안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어떤 강사분들하고 그 인맥이 있는 그런 단체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서도 사실상 강제 퇴장을 당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좀그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나쁘다고 보기엔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이제 가까우면 뭔가 좀 피곤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정도였는데, 제가 그 사람을 이제 딱 공식적으로 관계를 끊겠다고 생각을 결정을 내린 시기가 딱 4년 전에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의 그냥 일상 사진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단 거예요. 너무 이뻐요. 나이 사진 컴퓨터 배경화면 해도 돼요? 라고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카톡이 오픈 채팅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 없고 연락처들로 초대를 받는 거였는데, 그때는 강퇴 기능이 없었으니까 이제 뭐 누구한테 허락받고 들어오셨나요 해가지고 그 채팅방에 그 뭐냐 채팅방에서 자진해서 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지가 떴어요. 부운영자들이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한 채팅방 초대는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인 것도 아니잖아. 여자친구인 것도 아닌데 컴퓨터 배경화면 쓰겠다는 거야. 더군다나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니, 나도,
물론 나는 뭐 내가 그 친구하고 만약에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으면 뭐 뭐냐 우정 사진 차원에서 나는 배경화면 해놓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나온 사진이니까. 근데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그 친구의 그 일상 사진만 그 찍었다는 것만으로 그거를 배경 사진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때가 아마 추석 연휴였어요. 새벽에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나하고 새벽에 카톡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막 되게 막 신경 쓰인다고. 그래서 이제 나하고 그 친구하고 이제 동반으로 이제 연락을 끊었죠. 동반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최근에 좀 뭔가 좀큰 수술을 받았나 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몸에 각종 의료 장치가 떠덕떠덕 붙어 있고 워낙에 체격이 크니까 막 침대에 그쫙 누워 있는 그 사진이 올라온 거야. 물론 내가 올리진 않았겠죠. 나는 그 사람의 SNS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식을 내가 찾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물론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공유 기능을 이용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이 뭔 내용을 공유했는지 볼수 없어요. 차단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고래 잡은 거 아니에요. 막 고래 잡은 거면 응? 호흡 보조 장치를 달았을까요? 고래 잡았어.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그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뭐 이런 데서나 약간 볼수 있었던 그런 그 장면이 나온 거죠. 아 그러고 이제 참고로 그 소식을 공유 이제 따로 스크린샷 캡처를 떠서 공유한 사람이 내가 아는 형이에요. 그 뭐냐 내가 아는 형이에요. 그 이제 그 나름 그뭐 강연도 몇번 하고 그런 형인데 책도 썼고 근데 그 형이 이제 자기의 뭐그 강연 행사 이런 거갈 때가 그냥 몇번 봤던 사람인데 응? 그런 동생인데 이번에 이런 소식을 접했다. 근데 뭐 성금이 좀 필요하다. 이게 당장 수술비만 해도 8자리 금액이고 뭐 이제 앞으로 그 병원 그 치료비 뭐 이런 것도 뭐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만 이제 지금 그래서 모금을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형을 통해서 연락을 받는데 모금 한 3일째 정도 됐어요. 3일째 정도 됐고 뭐 모금을 한 3일 조금씩 더 늘어나고는 있어. 근데 문제는요. 지금 그 수술을 받았다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내 야구 기사에 꾸준히 악플을 올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악플을 올린 사람도 근데 나랑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랑 2013년부터 안면이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나하고 한 관계를 한그 인간관계 한 1년 정도 갖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하고의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뭐 뭔가 활동을 크게 벌리고 뭐 하는 내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좀 소홀해졌다 그런 거에 좀 삐져가지고 나를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로 그 악플러는 30대 후반에 심지어 7급 공무원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에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그 비율이 그거를 빼고 8자리라는 거지. 하여간 그렇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하필이면 그러니까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을 보호하고 현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내 악플러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죠. 생명은 존중을 해야죠. 생명은 소중한 건데, 하지만 내가 직접 도와주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는 형하고는 나는 가까운 사이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그 형도 알게 된 거냐면요. 내 기사에 계속, 내 기사에 2년 동안이나 악플을 달면서, 나를 위축되게 만들었던 그 7급 공무원의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악플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악플러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내 기사에다가, 기사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악플을 달았어. 맨날 내 인신 공격 차원에서 달았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 사람이 꼬리를 잡힌 이유가, 친구 이름을 들먹였어요. 결혼까지 한 친구 이름을 들먹이는 바람에, 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걸렸고, 그래서 나한테 꼬리가 잡혔지. 그래서 그 꼬리가 잡힌 이후로 기사 악플은 안 달더니 1년쯤 뒤에 내가 뭐 크리에이터 관련 뭐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크리에이터 관련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 주최 측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최종 그 상금 걸린 상을 못 받은 거예요. 명단에서 빠진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참고로 그거는 유격이 누나도 나갔던 대회고, 지금 노래알 BJ 하고 있는 그 주영스트 님도 나갔던 대회예요. 유명한 유튜버도 또 나갔던 대회고, 하여간 그 대회였는데, 거기서 나는 거의 찬밥 신세가 됐어요. 참고로 그때 주영스트 님 뵙이 되기 전이에요. 뵙이 되기 전이었어. 하여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대회 끝난 날, 내가 그때 이제 SNS하고 블로그에다가 입장 표명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악플러가 또 전화를 왔어요. 자기가 보낸 거 맞다. 내가 주최 측에 이메일을 보냈다. 해가지고, 아직도 내가 그몇년 전에 내가 바빠지면서 그 사람하고의 막 연락이 좀 소홀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삐져 있었다는 거야. 나이 이제 30대 후반 넘어서 이제 내일 모레 40 먹을 사람이. 그것도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1년 넘게 악플을 달고 그렇게 주최 측에도 그렇게 메일을 보내서 방해를 해. 근데 그것도 이제 공소시효 지나서 신고도 못해요, 나. 고소도 못해. 공소시효 지나버려가지고. 깜냥 있는 놈이 아니고, 그냥 그 쭈구리 7급 공무원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나한테 악플을 달았던 공무원이 그 수술받은 사람의 소식을 전했던 거야. 그리고 그 소식을 내가 좀 가까이 지냈던 형이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다 살다, 나 같은 약간 그런 무명인 사람들이 그런 거 겪어봐요. 그럼 나 먹고 살데 없어요. 그러니까, 내 활동줄을 막아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예전에 내가 뭔 프로젝트를 하던 게 있었는데 어떤 아나운서하고 뭐 프로젝트 하던 게 있었어요. 유경이 누나는 아니에요. 유경이 누나 알기 전이에요.
2015년의 일이니까 그때도 그 악플러가 회방을 놔가지고 결국 나하고 그 아나운서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갈라놓게 만든 사이에는 또 어떤 학생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학생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달 전에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그건 자세하게 그냥 얘기는 안할 건데 그러고 나서 물론 나는 그때 갈라선 그 아나운서하고는 지금도 연락 안 하고 있어요. 몰라 그 사람은 지금 뭐 결혼하고 결혼했다는데 당연히 결혼식 안 갔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그 사람 결혼식 갔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거야. 결혼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작년에 아니요 저는 딱히 주관적으로 쓸 일이 없죠. 저는 스포츠 기록들을 토대로 쓰니까 주관적으로 쓸 일이 없지.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여름인가 그 사이가 나빠진 그 아나운서를 어떤 강연에서 보게 된 거예요. 마주치게 된 건데 서로 인사도 안 했고요. 서로 다른 데 떨어져 앉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보통 기념사진 찍는데 나는 기념사진 안 찍고 어차피 나는 내거 방송해야 된다는 핑계로 내가 일찍 나와버렸죠. 내가 그렇다고 그 누락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오늘 지금 내용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두 분은 제가 채팅 금지를 드릴게요. 두분 채팅 금지를 드렸고요. 하여간 그렇고 지금 두분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 흐름이 끊겼잖아. 방송 흐름 끊어버리면 가차없이 책임갈게요. 그래서 하여간 그 공무원이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결국 또내 커리어를 괴롭혔던 좀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두 명을 또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SNS에는 제가 미리 올려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사람들을 돕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저는 SNS에는 써놨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좀 소식들을 공유해서 나한테 소식을 다이렉트로 공유를 해가지고, 승우 씨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때 내 이, 응? 내 기사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던, 그럴 정도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돕느니 나는 차라리 내가 한강 가고 말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가톨릭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용서에 대해서 그 물론 정말 엄청난 그 상처 때문에 정말 죽는 것보다 싫은 게그 용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아무리 해도 용서를 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의 이제 뭐 여러 그런 강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은 용서를 못해. 하지만 하느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 돕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볼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때 내 커리어하고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까지 괴롭 그런 뭔가 응? 뭔가 심적으로 괴롭게 만들었던 그 상황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아서 죽고 살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죠. 그 사람의 운명인 거 그거는 몰라. 의료적인 기술로 생명을 연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네, 첫 번째 입장 표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는 올릴 건데 댓글은 막을 거예요. 네, 제가 방송이 끝나고 지금 제가 다시 보기 동영상을 처리하는 동안에 제 발언 영상을 어떻게 다시 보기를 보긴 봤나 보네요. 제가 블랙리스트 넣어놨는데 이게 아직 블랙리스트 넣어놓으면 방송국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건 좀저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아니 내용 문자 내용을 보니까 뭐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했대. 나는 비난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비난을 한 적이 없고 팩트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 끝난 자기에 대해서 나쁜 글을 썼다고? 나도 나쁜 글을 쓰는 거 아니에요. 몰라. 당신 입장에서는 나쁘게 보일 수 있는데 팩트예요. 나는 팩트를 체크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짝사랑에 대한 추억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그렇다고 내가 그 친구의 커리어에 뭐 피해를 줬어? 아니잖아요. 마음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응? 자기는 그런 거못 해봤다는 생각에 지금 응? 뭐 나는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 받아주고 말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도 아프리카 TV에 김승은 씨가 했던 것처럼 방송 차려서 한번 폭로해 볼까? 해보라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팩트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정지는 내가 안 당하고 그 사람이 당하겠지. 아니 뭐 그래 그 사람에 대한 글뭐 가족한테 전달해 보세요. 나는 팩트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만난 동안 괴로웠다.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는 아파서 뭐 죽음까지 갔던 그 힘겨웠던 사람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에요. 그 사람 사정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경을 헤매기 전에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안 끊었으면 그건 내가 죽어. 내가 죽어요. 그래서 그또 이런 말이 남기네요. 본인이 싫어하는 건 잘하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하든가 왜 자꾸 SNS나 방송에 그런 얘기를 쓰거나 하는 건가요? 뭐 과거 본인과 얽혔던 사람들 내가 방송에 나오는 사실 다 전달 해보라 그래요. 아니 얘기는 할수 있잖아. 이게 SNS하고 방송은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자유예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지. 그리고 내가 인신공격을 하진 않았잖아요. 욕을 했어? 욕안 했잖아요. 저는 팩트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름을 얘기했어요? 이름 언급 안 했어요. 굳이 저한테 모르는 제2의 전화를 갖다가 저한테 연락을 해요? 자기가 찔리는 거잖아. 당신이 찔리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했겠지. 거기에 누가 처음부터 잘못을 하래요? 뭐 공소시효 끝나가지고 뭐 고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제가 용서하진 않았고 그리고 당신하고 앞으로 만날 일은 없겠지만 내가 잊고 있진 않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동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랄게요. 뭐 연락 와도 안 받을 거니까 차단했으니까 이제 연락도 안 올 거예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그 저만큼의 깡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